나은입니다. 하얀색, 겹꽃, 병정성은 뭐 중간에서 살짝 떨어지는 정도라고 봐야 맞을 것 같고, 하얀색이 아이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하얀색이 정말 예쁘네. 무엇보다 낫다는 얘기지. 가시는 별로 없고요. 키는 100한50 정도. 병이 약한 편. 약간 그 분홍색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구나. 안쪽에. 이야. 꽃은 크기는 대형과 중형 사이 정도 될수 있겠고요. 꽃잎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빡빡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에서 썩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흙반병 자국이 작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근데 꽃 자체는 정말 예쁘다. 그쵸? 꽃 자체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옐로우 하트. 전형적인 스탠다드 하이브리드 티 계열이라고 봐야 맞죠? 그런데 꽃 대형화고요. 그리고 정말 그냥 스탠다드형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다 보니까는 병이 정말 심해요. 이게 스탠다드형이라 하면 요 가지 위에 꽃이 그냥 딱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것을 스탠다드형이라고 하죠. 아니, 스탠다드 하이브리티야. 오늘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빡빡 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정말 이거 대형화 꽃잎 많고 정말 많긴 많구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이브리티 계열 병이 너무 많아요. 정원에서 키우기에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하러 소개를 하지? 이제 병이 없을 수 있는 곳에서 키우신다면 이꽃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르샤? 나르샤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다. 나르샤. 키는 저희 딱한 1m 정도? 그리고 전형적인 폴리안사. 꽃은 조금 작은 편. 그리고 겹꽃 분홍색. 꽃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병해충은 병은 굉장히 좀 강한 편에 속하지 않나.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그야말로 그냥, 정원에, 지 알아서 크라고 이렇게 둘 만한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란색이 있었구나. 노랑별.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 헛꽃이고요. 병에 강합니다. 노란색인데 병에 강하다고 말을 갖다 하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열매가 안 생기는 것이 계속 꽃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게요. 꽃도 상당히 뻣뻣한데? 괜찮네. 노랑별.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노랑별은. 심고 얼마 안 됐는데, 1년, 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키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릎 정도인데요. 아마 더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 시네. 빨간색이죠? 아니, 벨벳형이라고 이렇게, 벨벳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저는 할 법할 것 같은데, 변해충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꽃은, 중소형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갓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높이는, 한 1m 한50 정도? 그 정도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해. 그, 여배우 이름 땄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누가 노래를 부르시네. 여기서 끊어야지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거 근형, 이거 장난 아닌데요? 대형화네. 꽃잎은 그런데 그렇게 많진 않아. 병해충 무지하게 약하네요. 하지만은 꽃은 크고 예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형. 병은 무지하게 약하다. 안타깝습니다. 하이브리드 T 계열이 확실히 좀 약해요. 아이, 가든 레이디 분홍색의 벚꽃인데 이거 완전히 실패작이네. 병이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상태 안 좋아서요. 가든 레이디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위표. 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고 가슴 아파라.